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립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한해그항무한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말씀 주시며 후대 지후 237 성교를 통해 영원한 응답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바로 알고 누리는 인생 속에 모든 것을 해답으로,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 현장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닌, 인생의 근본을 바꾼 복음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매 순간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보좌의 능력으로 저희의 마음, 생각,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답을 하나교회에 임하게 하사 2375천 정족 복음하게 화 하는데 쓰임받는 하나교회 되게 하옵소서 일본 집회와 한국 교계의 큰 기도회 속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형통한 역사 누려지게 하옵소서 다의 목사님께 성령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부교육자분님들, 성교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랩넌트들에게 은혜의 말씀 넘치게 하옵소서, 택폴 하나 지교회, 고령 하나 교회, 오직 복음 하나 교회, 생명샘 교회, 상령 함께 하는 교회 위에 동일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김세중 선교사님께 성령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하시는 사역 속에 절대 제자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포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원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드는 저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성경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성경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4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는 특별히 캄보디아와 크메르족을 보고마 하고 계시는 귀한 김세중 선교사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세중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김세중 선교사님은 RTS 7기로 졸업하셨습니다. 수원 한길교회에서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로 20년을 사역하셨습니다. 중원제일교회를 2018년 충주에 개척해서 약 5년을 사역하셨습니다. 2022년 12월 12일에 중부노회에서 캄보디아 성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2024년 27차 세계 성교 대회에서 총회에서 캄보디아 성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2024년 4월 우리 하나 교회와 함께 협력하여 성교하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한 발걸음으로 하나 교회에 오셨는데 최고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저는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 김세중 선교사입니다. 아, 이렇게 우리 함께 하나 교회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저는 오늘 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세계 선교 현장에서 응답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237, 5천 종족 우리 항상 기도하죠. 그중에서 캄보디아와 캄보디아라고 하는 한 나라와 그리고 크메르 민족이라고 하는 정말 어, 천, 1970년대에 세계 역사에 가장 아픔을 겪었던 그 크메르 민족 보구마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제가 많이 어, 까맣죠. 어, 원래 제가 캄보디아로 갈 생각은 없었는데 우리 저 하나 교회 성도님들께서 캄보디아를 두고 너무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놈을 보낼까 하고 찾다가 보니까 약간 그래도 색깔이 비슷한 놈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딱 집어서 그쪽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 표시가 안 나는데 한국에 왔더니 표시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얼굴에다 이렇게 하얗게 뭐 이렇게 발라주고 했는데, 그뭐그 얼굴에 뭐 햇살이라 고 그러나 <laughs>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어, 캄보디아는 어, 지형적으로 보면 어, 우리나라 지금 남한 면적의 두배 정도 됩니다. 아 어, 그리고 현재 캄보디아의 인구는 1,700만 명. 어 그런데 이 100여 년 동안 프랑스 식민지 시기를 거쳤는데 그때의 크메르 민족들이 어, 여러 이렇게 주위에 있는 나라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캄보디아가 25개 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1개 주를 베트남에게 뺏겼고요 그리고 35개 주를 태국에 뺏겼습니다 그리고 라오스에 6개 주를 뺏겨서 어, 크메르문 지역 전체를 보면 어, 지금 캄보디아 내에 1700만 그리고 그 외에 흩어져 있는 주위에 해서 한 5천만,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한 민족을 두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어, 크메르 민족 킬링필드의 그 아픔이 있는 크메르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캄보디아는 주로 이제 많이 그 공산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왕이 있는 입헌 군주제입니다. 지금 현재 시아몬이 국왕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당이 있는 물론 일당 독재지만 당이 있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센이라고 하는 총리가 음약 38년 동안 장기적으로 어 총리로서 독재 정치를 해오다가 어 작년 8월에 아들에게 그 총리직을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나라에 방문한 캄보디아 훈만의 총리는 그 훈센 총리의 큰 아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미얀마 등이 인도차이나 반도 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공산주의인데 지금 캄보디아는 민주주의로 가장 많은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들이 인도차이나 반도 내에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다락방 선교사는 저 혼자입니다. 유일성의 축복을 항상 누리도록. <laughs> 아,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종교적으로는 어,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안코르왓. 어,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크다고 할 만한 그런 그 우상의 신전이 캄보디아 시엠립에 있습니다 예, 앙코르바트인데요 전체가 그 힌두교 신전으로 지어졌는데 전체가 전부 모든 건물이 뱀의 형상입니다 지붕, 처마 뭐 모든 것들 둘레가 전부 뱀의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 뱀의 머리도 나가 라고 해서 어, 머리 하나에 세 개가 큰 머리에 세개 머리를 가진 뱀, 일곱 개, 아홉 개, 말해 주로 일곱 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 나가의 형상이 어, 앙코르 와트의 주요 어, 형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뱀의 형상이 왕궁에서 돼 가지고 어, 도시 곳곳에 어, 독립 기념탑에도 있고요, 그리고 거의 뭐 집안 곳곳에 집안에도 있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사단이 자신의 정체를 실질적으로 드러내놓고 어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하고 있는 그런 모양 모양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희 집도 그 우상 숭배를 워낙 열심히 했던 가정이어서 저희가 어려서부터 많이 시달렸던 게그 악몽 악몽에 많이 시달렸는데 주로 이제 그 배매에 그렇게 시달리는 악몽을 주로 많이 꿨습니다. 그 제가 가서 보니까 아, 나의 과거 시대가 여기에 맞춰져 있었구나 이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거기 복음 전하는 데는 너무 편안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도 나이고 나하고 같고 우상 숭배해왔던 어떤 그 종교적인 모습도 같고 그래서 그리고 당하는 고통, 어떤 가정의 문제 등이 저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복음의 증인으로 설수 있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어,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그 힌두기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어, 불교가 또전체90약한 7%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인도 차이나 반도 그러면 인도하고 차이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그쪽의 인도 차이나 반도는 종교적으로는 인도의 영향이고요. 경제적으로는 차이나 그러니까 그 차이나 머니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경제적인 부분을 거의 중국 경제의 영향권 아래에 있고요. 그런데 그 문화 중국 문화 중에서도 그 조상신 숭배의 그런 문화들이 캄보디아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그 신전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고요, 집 안에도 섬기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어, 뭐 다른 것보다 캄보디아의 그 램넌트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캄보디아가 1975년에서 1979년까지 해서 그때 폴 포트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 약 그 200만이 넘는 300만 가량 가까운 그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킬링 필드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캄보디아 인구가 약 800만 명이라고 하니까 거의 인구의 3, 3분의 1 가량이 그때 많이 죽게 됐죠. 그래서 사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그 산화 제한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거의 한 가정에 자녀들이 다섯 명, 일곱 명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국민 평균 연령이 가장 젊은 나라라고 말합니다. 국민 평균 연령이 우리나라는 46세가 넘는데 거기는 26세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계속 그 유엔의 지원을 받아오고. 국제 원조를 받아오는 그런 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 가정의 한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는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먹고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 엄마 아빠 이렇게 뭐 전부 나가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그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유치 유아 초등 중등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 시골에서 이렇게 방치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15세 정도 되면 어 주로 이제 돈을 벌러 도시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또 도시로 나오거나 그래서 시골에 가서 보니까 어 정말로 15세 미만의 아이들이 안 보이는데 어느 날 보면은 막 잔뜩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푸논펜을 제외한 거의 그 주, 각 주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뭐 20만 명, 어뭐 30만 명, 40만 명, 이렇게 되는데, 아이들이 그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하나교회에서 유아 유치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 좀그 부분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계속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뭐 일주일 동안 만나는 학생들이 어, 동네 가면 그런 아이들 너무 많습니다. 어, 그리고 캄보디아 지금 교회 상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대부분의 그 선교사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신데 어, 제가 만약에 여기서 어, 제가 가장 힘든 게그 어, 개미에 물려가지고 며칠 동안 아렀다, 혹은 또 뎅기열에 어, 막 너무 힘들었다. 시골길을 가는데 차가 빠지고, 뭐한또 12시간을 가서 한 사람을 만나고 왔다. 그러면 아, 저 참, 선교사님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적 사고를 가지고 선교를 보는 기준이라고 봐요. 근데 대부분 그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선교사들도 그렇고, 어 예레미야적인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을 상당히 그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성교사들이 그런 마인드로 합니다. 그러니까 구제, 봉사, 이렇게 한국에서 많은 어,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집을 지어주기도 하고, 교회를 지어주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음, 정말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주일날 겨우 몇명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만난 그, 어, 그 현지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지원을 똑바로 안해 주니까 전도 운동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기 가서 보니까 그교회 이름이 흑석동 중앙교회예요. 거기 그 이제 캄보디아에 그렇 적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어, 그렇게 교회도 한국에서는 많이 지어 주려고 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이렇게 가정집도 이렇게 지어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현장 속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어, 다른 선교사님을 와가지고 뭐 쌀도 나눠주고, 또 옷도 나눠주고, 또 집도 지어주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바르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도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그그 그 캄보디아 말을 못 배우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어, 와 가지고 막 저한테 무슨 말씀들을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캄보디아 말을 못 하니까 너무 좋아요. 분명히 이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저희가 뭐가 힘들어요. 뭐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이런 얼굴 표정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입니다. <laughs>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어, 그리스도만 이렇게 선파하고 말하고 하니까 어, 점점 떨어지더라고 이렇게 처음에 막 왔다가 정말 성교사가 왔다고 하면 막 몰려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라고 해도 어, 정말로 어, 진짜 그리스도 복음 안 주고 어, 다른 거 주면 안 된다는 것이 그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어 그리고 또 거기 가면 선교사들을 이렇게 많이 판단을 하더라고요. 한국 선교사들끼리도 판단을 하고 또 다른 저 한국 내에서도 판단하겠죠. 우리 하나교회 빼고 다 그래요. 근데 어, A급, B급, C급 선교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C급은 평신도로 자비랑 선교사로 온 사람들, B급은 담임 목사를 거치지 않은 부목사 출신의 선교사, 그리고 A급은 담임 목사를 하고 목회의 쓴맛을 보고 <laughs> 오신 분들. 제가 A급 아닙니까? A급. 제가 소개하는데 제가 쓴 거예요. 개척기회 해갖고 운년 했다고 코로나 때 아주 제가 죽을 썼습니다. 성주에서 뭐 사람 만날 수도 없고, 그냥 뭐 계속 뭐감가만 걸어 다니는데, 자, 근데, 에, 근데요, 이렇게 보면 판단 기준이 거의 대부분 아, 이 목회, 목사, 선교사들은 어, 성교비만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고 있다. 성교지, 성교지에서 그래서 차도 좋은 차 타고, 집도 좋은 집에서, 그리고 돈도 막. 막 쓰고 놀러만 다닌다, 골프 치러 다닌다, 막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딱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세례왕 같아요. 그런데 여기 한학 교오니까 천사들의 합창이 막 들려오고 또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눈 밝고 어떤 고기 가면 막 공격적으로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어떤 말을 실수를 하나 보자 막 이러, 이러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그 세례 요한적인 그리고 예레미야적인 그리고 어떤 가니까 막 거기 가면 또성교사들이막 특별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해 달라고들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대부분이 그쪽에 예, 교회의 그 목사에 대한 인식이 기도 이렇게 해줘가지고 병 치료하고 막 이런 것들을 좀 바라더라고요. 제가 저는. 잘 제가 그런 게 없다는 걸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 이제 오시더라고요. 우리 그래 다리 아프신 분도 오고 이제 머리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그 그래 저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막 기도해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 금방 눈치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두번 오시다가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안 오셔도 괜찮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엘리아나 이런 어떤 선교, 어떤 면에서는 선교사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잘 가르친다, 말씀을 암송한다, 막 이런 걸로 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요. 선교사분들이 그런 선교 현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에서 정말로 제가 날마다 좀 어, 힘주어서 외치는 것은, 이 캄보디아 현장을 살리는 것은...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근데 제가 캄보디아에 가니까 저에게도 이 선교비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또 하나교에서 또 선교에 대해서 중심을 담아서 또 이렇게 하시니까. 어느 날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막 저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저한테 막 가득 찼어요. 저 아이들을 위해서 병원도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저 떨어져 있는 부모를 위해서 이 지금 떨어져 있는 아이를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빨리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공장에 가가지고 사육을 하는데 거기에서 막 우울증이 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하고 떨어져 있고 막 이렇게 부부 떨어져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이걸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이렇게 꽉 찼어요. 가득.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어느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창세기 3장 좀 얘기를 하시는데 저한테 갑자기 딱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왜 너는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말하면서 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도록 그리스도 붙잡도록 하지 않고 네가 뭔가를 해주려고 하냐? 어, 이런 생각이 저한테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정말로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의 답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와 그리스도는 사실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제 그게 캄보디아의 어떤 이제 교회의 상황이고.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캄보디아로 가게 되면서, 어, 캄보디아가 그 태국이나 어떤 주변 나라들의 어떤 그 아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가서 보니까 인도차이나 반도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는 어, 영적인 흑암의 꼭지점이더라 이게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한 현장에 나를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캄보디아 선교에 그 선교를 위해 함께 동역하실 수 있는 분들을 계속적으로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제가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지금 캄보디아 선교 사역, 잠깐 ppt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3년, 작년 1월부터 캄보디아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여섯 챕터로 나눠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캄보디아 임마니엘 교회, 그러니까 저희 본교회고요 그리고 민재 임마니엘 교회, 가가지고 개척한 어, 지교회이고요 그리고 킨스바이 지교회 딱개우 지교회 그리고 깐풍스푸 어, 고아원 우리 지금 어, 우리 하나교회 우리 이상훈 집사님을 통해서 문이 열린 그 현장입니다 그리고 깐풍진앙 이렇게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일예배 우리 캄보디아 인마엘교회 지금 현재 주일예배 모습입니다 어, 청년 중심의 어,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고 지금 현재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35명 정도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하나님께서 그 캄보디아 렘넌트 신학교 허락하셔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노예의 목사님들께서 주 강사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요. 우리 어, 학생들이 유 목사님 오늘 안 오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유 목사님 바쁘셔가지고 강의할 시간은 별로 없을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말했는데 어, 우리 신봉준, 신봉준 목사님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 우리 귀한 부목사님들도 빨리 올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7명으로 신학교를 시작했고요 지금 2학기 마쳤고 어, 11월에 3학기가 시작됩니다 그게 지금 3명의 신학생이 더 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제 거의 저희는 어, 월화수는 신학교 수업을 진행하고요. 수요일날 오후부터 해서 주일날까지 뭐 쉬는 날은 없습니다. 현장에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계속 지속합니다. 지금 저희는 푸놈펜 어, 왕립대학이라고 해서 캄보디아 푸놈펜에 있는 가장 큰 대학입니다. 거기에서 매주 우리 금요일 오전에 템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 이제 나오기 전에 NGO를 설립을 준비했다 준비했었는데 어 약한몇 개월 만에 9월 달에 NGO 도스라는 NGO로 지금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서미스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NGO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는 껌뻘 고등학교라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빗물 식수화 작업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빗물 식수화 작업을 마쳐서 지금 현재 빗물로 식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빗물 동아리, 그러니까 빗물 관리를 위해서 빗물 동아리가 있습니다. 지금 열 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일곱 명이 졸업을 하게 돼서 지금 열 일곱 명. 그래 1년에 한 차례씩 장학금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 매한 달에 한 번씩 만남을 가지고 어 계속 어 교류, 교류, 교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금 고등학생인데 빗물 동아리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는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몇천 명인데 어 그중에서 이제 졸업을 하면 전부 푸른 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 보고말을 두고. 지금 그 빗물 식수화 작업에 전도 선교의 축복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동아리 활동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민재이 임만일 교회로요. 처음 들어가가지고 어, 길거리에서 이제 두 명으로 시작해서 다락방을 계속했는데요. 어, 작년 6월에 1월달부터 했는데 6월달에 교회를 얻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 주일 오후 3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일 학교 학생들도 어 한, 한, 3, 한 4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을 세반 나눠가지고 우리 신학생들, 거기 사역자들이 교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평일 수요일 오후에는 여기 들어가서 이제 다락방, 다락방 사역 오후에 쭉 하고요. 그리고 확정주의학교로 어,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 지금 그래서 그 교회에서 교사를 두 명을 해서 어, 민재의 놀이방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아이들이 오전에 와서 말씀 듣고 거기서 실컷 놀다 갈수 있도록 놀이방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진행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 킨스와이 지역의 지교회입니다. 여기는 이제 중무로 주일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 어, 교회입니다. 대부분 지금 보여드리는 그런 저 지교회들이 어, 저희 본 교회는 캄보디아 프롬펜 그 수도 내에 있고요. 그리고 민제이 지교회도 수도에 있고 나머지 지교회들은 어, 우리나라로 치면 그 경기도권 이렇게 있는 교회입니다. 켄스와 임마누엘 교회 주일날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직접 가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저 지역에서 사역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가정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일곱 군데 지역에서 말씀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 유치, 초, 중 여기에 주로 대상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어, 지역마다 보통 30명, 40명 어린 아이들이 계속 어,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 지역에서 육 지역은 하나님께서 또한 어, 가정을 10년 동안 본인들만 그 예배 드리도록 예배 드리고 있다가 가정에 가서 이제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만났는데. 거기에 성경의 인물들이 다 있더라고요. 엘리아, 어, 에스더,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주들 이름을 전부 성경의 인물들로 다 지어놔가지고, 저기서 갔더니,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여기에서 교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 준비해 놓은 현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저기도 지교회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지금 현장 사용 모습입니다. 네, 저기는 딱개오 임마누엘 교회, 그래서 딱개오라고 하는 주 지역입니다. 어, 저기 가운데 앉아 있는 그 왼쪽 가운데 앉아 있는 체크무늬 저분이 불신자예요. 완전히 불신자고 어, 누나가 교회 지금 아까 키인스와이 지역에지교회그 담당자인데 엄청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심장에 문제가 와서 복음을 받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복음 듣고 나더니 가져와서 도끼를 가져오더라고요. 원래 내 큰일 났다 싶었는데 그 도끼 도끼를 가지고 와 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다 깨더라고요. 저분이 그래 가지고 그막 어, 밖에 세워 놓은 우상의 제단도 다헐어 버리고 방 안에 있는 것도 다 꺼내 가지고 그날로 막다 불태워 버리고 그리고그 다음 주에 갔더니 자기 그 가족들 다 모아 놨어요. 그래서 그날로 아마 한한 20여 명 같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지교회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저 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세 군데 현장이 문이 열렸습니다. 그 이제 한 군데에는 어 직원만 그 봉제공장인데 핸드북을 만드는 공장인데 직원만 천명, 천명이더라고요. 천명인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이제 문이 열려서 거기 이제 전문교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요일날은 또그 현장에 가서 계속 상담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기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제 딱계오 지역의 그 전문 교회 목요일 날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예배 마치면 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매주 이렇게 만나면서 상담 사역 영접 운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작년에 어, 어, 연락을 받았어요. 저기 우리 홍아람 전도사 아빠 그 성교사님이 저하고 친구예요. 필리핀에.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어, 혹시 그 하나교회 중직자분이 껑펑스부 지역에 고아원을 후원하고 있는데 연락 오거든 좀잘좀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2월달에 그 우리 신봉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이상훈 집사님이 거기 과원에 후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역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아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 아니 당연히 선교사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죠. 아 무슨. 아 그래 이제 2월달에 우리 이상훈 집사님과 함께 그 깐풍스프 거기도 한 주예요. 주지사, 부주지사 이렇게 만나가지고 MOU 체결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상훈 집사님께서도 그렇고 거기 이제 그 뭐야 저 원장님도 그렇고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 8시에 그 전체 우리 고아원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 금요일 날 한번 더 가가지고 성경 공부반도 따로 성경 공부반도 따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활동반, 놀이반 이렇게 해가지고 어, 활동을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기에서는 지금 아이들 두 살부터 해가지고 열여덟 살까지 저 안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무 중요한 현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은혜를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너무 사모하고 그중에서도 유래해 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동물원도 가고 막 달란트 잔치도 준비해 가지고 막 하고 너무 재미있어요. 저도 재밌고 우리 사살 때도 재밌고 우리 우리 저 우리 학생들 저 학생들도 너무 재미있고 뭐좀 이제 아쉬운 건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이상훈 집사님이라 막다 같이 와 가지고 막 같이 이렇게 하면 엄청 좋을 건데 뭐 그건 그분들이 찾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다음입니다. 예, 저기 이번에 그 우리 중직자분들하고 같이 우리 홍아람 전사님이랑 해 가지고 들어와서 어, 저, 우리 껌펑스부고아원이 달란트 잔치를 할수 있는, 어, 그걸 막다 갖다 줬어요. 거기에 옷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아마 생전에 우리 저기 저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달란트를 가지고, 어, 자기가 먹고 싶은 것, 그리고 또 사고 싶은 옷, 학용품, 막 이런 것은 자유롭게 사본 아마 인생 첫 번째였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그 사역자들도 첫 번째였고요. 그래서 너무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예, 다음 예. <laughs> 예, 지금 그래서 우리 n g o 활동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그것을 넘겨서 금요일 날 사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같이 뭐 실컷 어, 축구 하고 놀고 성경 공부 또 이렇게 어, 프로젝트 해가지고 또 말씀 나누고 그리고 끝나면 같이 밥 먹고 막 그렇게 너무 재미있게. 내미 너무 즐겁게 막 보내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밤마다 는 밥투정하는 자녀 있거든 저쪽으로 바로 보내십시오. 제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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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걸로 내가 잘 매겨 가지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아마 저거 보시면 어뭐야저 어, 감정이 이렇게 막그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처음에 가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막 와서 달려와서 막 안기고 막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막 이게 가슴이 막 울컥울컥 해가지고 눈물을 막 참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laughs> 은혜가 떨어졌는지 <laughs> 그게 아니고 감정으로 가서는 이 사역에 참 시어이가 너무 어려워서 감정은 다 빼놓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줌으로 이제 두 군데 지역 주일날 깜뽕친랑 지역에 저분도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요 훈련을 받고 장로로 이 파송을 받아서 캄보디아 현장으로 들어온 가정입니다. 썸낭 장로님 가정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부인이 간호사로 이렇게 어 간호사로 지금 어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언제든지 이제 의료 사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 마음껏 할수 있도록 저 남편보다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말씀을 잘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런데 <laughs> 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도 그렇고. 근 동남아는 특히 더 그래요. 저 중으로 이렇게 캔스와이즈어 가고 어, 저 썸남 캄뽕 친앙 지역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도 예, 다음 예, 기도 제목 예. 어, CRTS입니다. 캄보디아 램너트 신학교 그리고 CRS 이게 지금 이제 서밋 스쿨인데요. 캄보디아 램너트 리더 스쿨 그리고 CRMc. 캄보디아 랩런트 미션 센터. 이건 이제 어, 우리 스스로 어, 선교, 그리고 전도 운동, 어, 인도 차이라반도 보구마 운동 하는데 중직자들 일어나야 된다. CRMC입니다. 그리고 도스 NGO, 그리고 프롬펜 25개 주, 두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어, 이상, 예 이상 현재 사역 진행되고 있는 어, 내용입니다. 근데 어 제가 여기에서 제 짧게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복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 가지 기준만 조금 어 바뀌면 될것 같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한게 뭐냐면 복입니다. 복. 복. 근데 어 이번에 우리 저저 홍아람 전도사님도 와가지고 다락방 사역을 하는데. 와,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은혜를 또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 아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어, 바르게 이해되지 않으면 어, 절대로 종교생활에 종교생활에 묶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의 복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장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죄의 저주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지옥 배경 아래 놓이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복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 복을 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캄보디아 현장에 가니까 결국은 종교라고 하는 사단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힌두교, 불교, 뭐, 그리고 조상승배 다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출애기 시장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서 그래 섬기게 되어,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런데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우리나라 사람 제일 좋아하는 게복 아닙니까? 복. 복 복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이불도 이불에도 복. 베개에도 복. 지붕에도 복. 밥 먹을 때 숟가락에도 복. 그죠? 밥그릇에도 복. 복을 퍼먹어야지. 그죠? 그래 뭐 저기 칠복이 이름, <laughs> 아, 혹시 여기 이, 이름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정말로 축복받은 이름입니다. 저 근데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복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복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복음, 복 소리.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리가 원래 인간이 가졌던 그 복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신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그리고 피연약의 비밀이 니마뉘엘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진짜 복을 저렇게 구하고 있는데 진짜 복을 줘야지. 내가 가진 그리스도가 참된 복이다. 이걸 말하고 있죠. 어,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 우리 우리 신봉류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본질을 회복하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 복음의 본질, 이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우리는 축복을 구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적에는 이미 복을 다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언약의 비밀을 가진 우리가 참된 축복의 비밀을 가진 자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이 비밀을 말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로 복 받기를 원하냐. 제가 그 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것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누릴 것인가?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말씀하셨죠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땅다 주겠다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밟는 땅다 주겠다 어린 양을 잡아서 단을 쌓는 겁니다 예배가 내가 가진 복,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원래 우리는 예배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사람들은 예배의 대상을 바꾼 거죠. 그래서 도를 가져다 놓고도 예배하고 나무를 깎아놓고도 예배하고, 그리고 스님을 불러놓고도 예배하고. 제가 충주에 있는데요. 충주에 있을 때, 충주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어 무당들이 와가지고 굿하는 곳이 있어요. 길가에 큰 돌이 있고 그 뒤에 어 벼락 맞아서 죽은 소나무가 있어요. 그만 한 20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소나무. 그래서 소나무에다가 막 사람들이 막줄 이렇게 감아놓고 거기에서 굿하고 막 빌고 그러죠. 제가 거기를 가는데 다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야, 저 썩은 소나무도 영권이 저렇게 있는데, <laughs> 그림막제 자신이 막 야, 너 같은 놈이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봐라, 저 썩은 소나무도. 응? 이 근동의 모든 사람을 끌어들이는 영권이 있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이런 우리도 그럴 수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잖아요. 저도 막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나 같은 놈은 그래. 하,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실까 이나 같은 놈. 막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다 하셔버려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축복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복은 그리스도요.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거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마귀는 자 네가 받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네가 복이 아니다. 너는 물질적으로 그리고 요즘엔 좀 이제 세련돼 가지고 힐링 마음의 평안이 참 행복이다. 마음의 복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요즘에는 또, 뭐, 그 어디, 뭐, 뭐야, 프랑스에서 스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 뭐, 마당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영의 복을 찾았다고 막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참된 복이다, 우리에게 답을 주셨고. 그런데 내가 가진 참된 복의 비밀을 누리는 것은 진짜 원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졌던 원래 인간의 본질 자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게 성경에 다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불러 가지고 성막을 쌓아라. 성막을 지어라. 거기에 여호와 영광이 가득했더라. 솔로몬 다윗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여기 있고 내 귀가 여기 있고 내가 너가 그곳에서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듣고, 그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다니엘이 그걸 확실하게 믿고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거죠. 예배를 드린 거죠. 학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리라. 그 예배 드릴 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내 안에 있다 오늘부터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내가 너를 나의 인장으로 도장으로 삼아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너한테 맡긴다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헤롯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그거 아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 없기 때문에 그거 아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어, 정확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릴 그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열으신 거 아닙니까? 저와 어, 여러분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 우리 크메르 민족의 참된 복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그래서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복의 비밀을 가지고 어 저와 함께 동역하시는 캄보디아 선교의 우리 한화교회 동역자분들 항상 기도해 주셔서 그곳에 제가 지금 아직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여유 여유 있는 생각 여유 있는 삶이 되지 않도록 기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37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시대의 전도의 흐름 속에서 우리 하나교회와 더불어 캄보디아 선교 사역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캄보디아, 크메르 민족,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 그리고 전 세계 현장에 그대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의 축복으로 하나님 이루어 이 나가시는 인생의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주신 캄보디아와 크메르족을 살리시는 우리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큰 기도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과 1 8 명의 제자가 지금 일본 전도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시간까지 성령 인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2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주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 역사 충만하심이 참된 복의 비밀을 가지고 예배에 참된 축복을 누리며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전 세계를 살릴 우리 하나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대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온 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